자, 때는 1502년 연산군 8년이었습니다. 아, 연산군의 폭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였죠. 연산군은요, 조선 팔도의 미인들을 막 뽑아가지고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연산군은요, 춤, 노래, 미모가 뛰어난 이들을 기생으로 뽑아가지고 음주 가무를 즐기려고 했던 것이죠. 자, 연산군은 이런 가문 기생들에게 운평이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운평? 그리고 운평보다 더 뛰어난 이들은 따로 모아서 흥청이라고 했죠. 아, 흥청망청. 그렇죠. 좋았어요. 흥청망청. 맞아, 들을 기억난다. 배웠었죠. 자, 그리고 이때 궁박 연회에서 기생 신분으로 연산군에 들어가지고 흥청으로 바로 뽑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장녹수. 바로 장녹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생 장녹수는 어떻게 연산군의 눈에 들었을까요? 노래를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서 들을 만하였다. 당시 연산군은요, 이 예술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예민한 눈과 귀를 지닌 그런 왕이었거든요. 타고난 감수성이 풍부했던 연산군은요, 시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스스로 쓴 시를 모아서 시집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요, 가면을 쓰고 추는 탈춤인 처형무에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던 연산군이었기 때문에 노래 실력이 뛰어난 장녹수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네. 자, 그리고요, 장녹수가 연산군의 눈에 든 또 다른 이유로 추측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 바로 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나이는 30여세였는데도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동안이었다. 동안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당시 연산군 나이가 26살이었거든요. 연산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녹수는요, 탁월한 노래 실력을 갖춘 동안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노래도 잘하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장녹수란 인물은 대체 어떻게 기생이 되어 궁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 장녹수의 집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녹수 아버지 이름은요, 장한필입니다. 장한필. 네. 장한필은요, 흥성 장씨로 예종 1년에 문과 시험에 합격해서 충청도 문의원의 현령이라는 지방 사또를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양반의 딸이면 좀 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양반의 딸이니까 장녹수는 나름 평온한 삶을 살았을까요? 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녹수는 제안대군의 갑이었다. 갑이? 근데 갑이가 무슨 말이에요? 갑이는 노비를 말합니다. 어? 노비? 노비요? 맞습니다. 아, 교수님, 근데 장녹수는 그 양반 집안에 좀 가문이 있는 집안인데 어떻게 노비가 되는 거죠? 장녹수의 친언니가 있는데 그 남편, 곧 형부도 궁궐 소속 노비가 남편이었어요. 노비랑 결혼한 거죠. 이걸 놓고 보면 장녹수 자매를 낳은 어머니가 아마도 그 지방 관청에 있는 관비, 기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신분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특히 노비인 경우, 천민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반인 거는 장녹수의 신분과 아무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요, 한 걸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노비가 되기 전 장녹수의 삶은요 더욱 처참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몸을 팔아서 생활을 했다.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장녹수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몸까지 팔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아, 게다가요, 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장녹수는 시집을 여러 번 갔었다. 자, 그러니까 장녹수가 지금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혼인도 여러 번 했다는 거죠. 네. 사실 당시 조선은요, 여성 혼자 살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 장녹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혼인을 여러 번 했던 겁니다. 어우, 너무 딱하네요. 뭔가. 자, 그러다가 제한대군이 거느린 남자 노비와 혼인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산호비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던 장녹수는요, 제한대군의 남자 노비의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낳고 노비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얼마 후 장녹수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바로 노래와 춤을 배워서 기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나 봐요. 네. 자, 그렇게 장녹수는 산호비인 동시에 기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기생이 된 장녹수! 아까 뭘 잘한다 그랬죠? 노래. 금방 유명세를 탑니다. 그랬을 것 잘했나. 같아요. 네. 당시 장안에는요, 장녹수의 이 가무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집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그 소문은 듣고 연산군이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대군이 굉장히 권세가 있는 부유한 왕족이니까 가끔씩 이제 집에서 연애를 베풀었고, 그럼 이제 제한대군이 소유한 기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흥을 돋우는데 연산군의 눈에 장녹수가 딱 띈 거죠. 그러니까 제한대군도 자기가 소유한 노비이지만 왕이 마음에 들어하니까 거기서 노비를 풀어주고 왕한테 흥청으로 추천한 것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아마 가장 높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장녹수는요, 연산군의 눈에 들어서 흥청으로 뽑혀 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궁에 들어가게 된 장녹수. 그 중에서도 더 눈에 띄려고 가진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워낙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렇죠. 연산군의 눈에 띄어서 흥청으로 들어온 이상 제대로 비 맞춰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삶의 굴레를 벗어나버리라. 장녹수는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험난한 인생 끝에 흥청으로 궁에 들어오게 된 장녹수. 궁에 들어온 그해 장녹수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총애함이 날로 융성하여 수건으로 봉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녹수가 입궁한 바로 그 해 종사품 수건에 정식 책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거죠. 신분이 상승. 맞습니다. 연산군의 후궁으로 신분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기생 출신이 후궁이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없죠. 그 특히 성종 지나면서부터는 유교적인 예법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장녹수는 전무후무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와, 노비에서 후궁까지.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아니 단지 노래를 잘하고 예술적 재능이 있다는 걸로 연상군이 이런 대우를 해줬을까요? 장녹수가요 연산군을 사로잡는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홀리거나 부추기는 것을 잘한다. 요망하고 간사하다. 그러니까 연산군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알랑거리는 말을 누구보다 잘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장녹수가 비위를 맞추며 연산군 마음에 들긴 했는데 사실 연산군 곁에는 여자들 많잖아요. 많죠. 많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장녹수에겐 그 많은 여인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한 방 무기가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벌을 받으세요. 벌을 받으라고? 나를 등에 태우고 방 안을 세 바퀴 돌아야 합니다. 범원이 약정으로 어기시면 엉덩이에 뿔이 날 것이옵니다. 어디야. 어서 들이세요, 전하. 그래, 내가 말이 될 터이니 와. 어서 올라타거라. 어머. 이랴! 야. 자, 이 장녹수가 연산군을 아들처럼 대하고 혼을 내며 벌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오, 연산군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드라마라서 좀 과장된 것 같죠?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당시 장녹수가 연산군을 대하는 모습이요. 기록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같이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 근데 이 기록이 남아있다는 건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을 다 주변에서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후궁들이 자기도 잘 보려고 왕 보자마자 야 이놈아 일로 와봐. 그러다 후궁 몇 명은 유배 갔을 거예요. 아마 진짜. 나도 사랑받을 거야. 왜냐면 기록이 남을 정도니까. 교수님, 그런데 연산군은 왜 이렇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연산군의 심리 상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연산군은 좀 애정 결핍이 심한 상황이었고요.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장녹수를 만나니까 장녹수가 저렇게 마치 친엄마가 친아들을 대하듯이 편하게 대해주고 혼내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연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장녹수와 함께할 때 마치 어머니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장녹수는요, 바로 연산군의 그 갈증 포인트를 알고 철저하게 모성애를 이용했던 겁니다. 그렇네. 우와. 자, 그러던 1504년 3월 20일 장녹수가 입국한 지 3년째 되던 해 궁궐에 실세로 자리 잡은 장녹수조차 예상치 못한 피바람이 궁궐에 불어닥칩니다. 우리 이 사건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갑자사화. 갑자사화.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산군 손에 죽어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부터 연산군의 그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하는 목숨을 걸고 간언해야 한다. 아니면 제 목숨을 해서 기역에 순종해야 한다. 내 조정에 충신은 없어. 충격만 있을 뿐.
자, 이런 상황에서 신녀들이 연산군 행동에 이게 토를 달 수 있었을까요? 와, 조금 전이었으면 괜찮은데 이제부터는 사화 이후부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죠?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그저 왕 앞에서 바짝 엎드릴 뿐이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를 외치더니 신녀들은요 이때부터 입을 꼭 다물게 되었죠. 야, 그런데 갑자사화로 이 궁궐이 뒤집혀진 지 불과 3개월 만에 한양을 떠들썩하게 만든 충격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사건은요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됩니다. 한양의 으리으리한 부잣집 대문 앞에 글귀가 적힌 벽서 한 장이 붙어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벽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써있을 것 같아요. 루머 같은 거? 어, 아니요. 왕을 모독한, 아니면 왕의 뭐... 아니면 장녹수와 관련된 거 장녹수와 관련된 있을 것 같아요. 네. 장녹수와 부잣집이 연관되지 않았을까. 이제 벽서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는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수님, 당시 벽서에 쓰여있던 내용을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일단 왕의 정치가 문란하다는 비판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궁궐 내부의 은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왕조 국가에서 왕을 비판하고 궁궐의 은밀한 이야기를 폭로했다. 이게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대역죄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모인데 영모? 그렇네. 갑자사화로 피바람이 몰아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산군과 왕실을 험담하는 내용의 벽서. 더욱 충격적인 건요. 벽서가 붙어 있었던 그 집의 정체였습니다. 응? 벽서가 붙은 곳은 바로 궁 밖에 있는 장녹수의 사가였습니다. 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장녹수지만 자신의 집 앞에 왕실을 비방하는 내용의 벽서가 붙어 있다? 자, 자칫하면요. 장녹수도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바보가 아니라면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자기가 잘못되는 자기 집에 붙이겠어요? 장녹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다 붙이지. 아, 장녹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장녹수 집에 그럼 붙인 거네요. 그러니까. 좀 걸려들게끔 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 후 궁궐이 한바탕 시끄러집니다. 바로 벽서 사건의 유력한 범인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오, 궁금하다. 벽서 사건을 일으킨 간큰 범인들 바로 연산군을 모시던 두 궁녀 수군비 그리고 전향이라는 궁녀였습니다. 두 궁녀들이 질투심 때문에 장녹수를 해치려고 장녹수 집 앞에 벽서를 붙였다는 겁니다. 아, 궁녀들이 네, 샘나서 장녹수 어떻게든 보내려고. 자, 그래서 1504년 6월 9일 연산군은 어명을 내립니다. 두 궁녀를 문지하라. 와. 즉 두 궁녀의 사지를 찢어서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역시. 그리고 두 궁녀의 부모와 형제들의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와, 너무 세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어? 맞다. 이 두 궁녀는요, 사실 벽서 사건이 일어나기 두 달 전에 이미 유배를 갔다는 사실입니다. 어? 어? 두 달 전에 이미 유배를 갔던 거예요? 희한해지네. 그럼 이거, 그럼 범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미 유배 간 거면? 자, 그렇다면 아, 연산군은 왜 두 궁녀를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이 능지까지 해버렸을까요? 연산군이 왜 이렇게 심한 처벌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 예원 씨가 한번 그 기록 읽어주시죠. 두 사람은 모습이 고와서 녹수가 마음으로 시기하여 밤낮으로 왕에게 참소하였다.
장녹수가 이 미모가 고운 두 궁녀를 질투해서 왕 앞에서 두 궁녀를 밤낮으로 헐뜯었다는 겁니다. 유배를 간 두 궁녀가 자신을 시기에 위험에 빠뜨리려고 벽서를 붙인 것이 분명하옵니다. 이렇게 말이죠. 두 궁녀를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 바로 장녹수였던 겁니다. 와, 시기를 궁녀가 한 게 아니고 장녹수가 했던 거네요. 이야. 너무 예쁘고 고와가지고 혹시나 연상구 눈에 띄면 본인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보내버린 일단은 거네요. 보내야겠다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연상군의 마음을 아름다운 두 궁녀에게 빼앗긴다면 이건 사실 장녹수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화근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벽서 사건을 이용한 겁니다. 교수님, 혹시 벽서 사건 자체를 장녹수가 꾸민 거 아닐까요? 꾸몄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야. 연상군은 이 범인의 핵심 그 조종자가 두 궁녀다라고 딱 확신을 하거든요. 이런 정황을 보면 처음부터 장녹수가 이를 꾸민 것이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도 쉽게 붙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연산군은 어머니 폐비윤 씨가 후궁들에게 모함당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장녹수를 보면서 어머니 폐비윤 씨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두 궁녀의 가족들을 잡아들여서 막 고문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처형해버렸던 겁니다. 장녹수의 말 한마디에 두 궁녀와 일가족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본 이 당시 조정신료들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진짜 무서운 여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뭔가 말 잘못하면 또 그 꾸며가지고 우리까지 보낼 수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장녹수의 말이면 천하의 연산군을 움직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504년 7월 조선의 양반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뭔가 이번엔 좀 파격적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사건의 중심이 된 인물은 이병정. 그는요 종이품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병정이요 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지금의 종로 일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병정이 유유자 저 길을 지나가던 그때 저 길 한편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길에서 난동을 부리나 이렇게 봤더니 남녀 노비가 뒤섞여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고위 관료인 이병정은 그걸 보고 그 조정이 재상인 내 앞에서 어찌 이리 다투느냐 라고 하면서 이 노비들을 타일러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갑자기 정승나리가 싸움에 끼어들어 이렇게 혼나는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조선의 노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나으리. 그죠?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갔을 거예요. 바로 끝내야죠. 굽신되면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불이 나게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싸움 중이던 여자 노비 하나가 고개를 숙이긴커녕 도리어 이병정에게 무슨 상관이요? 라는 식으로 버럭 대드는 겁니다. 오. 말이 안 돼. 천안신문의 노비가 고관대작 양반에게 대든다? 야, 이거 엄격한 신문제 사회인 조선에서는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되죠. 이병정은 이 수치심에 파르르 떨면서 노비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귀하고 처남의 차이가 있거늘 내 너를 관하에 신고해 어미 다스리겠다
오만방자한 노비를 당장 관아에 신고해 혼쭐을 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관아에 신고한 이병정이 오히려 병사들에게 체포돼서 의금부로 끌려간 거예요. 에? 근데 이거 약간 사회가 약간 아예 뒤틀려진 느낌인데. 그죠? 아니 노비가 양반에게 대들었는데 양반이 감옥으로 끌려간다? 자 이게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노비가 뭐가 있어? 이병정이 혼냈던 여자 노비. 그 여자 노비가 바로 장녹수의 노비였습니다. 이 여자 노비의 이름은 강아지였습니다. 이야. 와. 아니 근데 사람 이름을 어떻게 강아지로 지을 수가 있죠? 어? 당시 천인들의 이름은요 동물이나 식물의 명칭을 따와서 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동물 강아지에 따와가지고 노비의 이름을 강아지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강아지는요 이병정과 있었던 일을 장녹수에게 모두 일러 바칩니다. 장녹수는요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합니다. 자신이 부리는 사람을 모욕하는 건 장녹수 자신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장녹수는요 그래서 연산군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병정을 혼쭐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번 사건 역시 연산군 귀에까지 들어갔고 결국 이병정은 체포돼서 의금부로 끌려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병정이 의금부로 끌려간 죄목 대체 뭐였을 것 같아요? 후궁 모욕죄. 후궁 모욕죄? 장녹수 모욕죄. 바로 그 죄목은 윗사람을 능멸했다는 죄입니다. 윗사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건데 노비는 능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능멸했다?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장녹수? 그 말은 그 이병정보다 그 장녹수의 노비가 더 높다는 거네요.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연산군이 장녹수의 노비가 저지른 하극상은 눈 딱 감아주고 무조건 누구 편 들어준 거예요? 장녹수 편 들어준 거예요. 말세네요, 말세. 야. 자, 그렇게 해서 종 이품의 고관 대작인 이병정이 이게 노비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황당한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조정신료들은요 아니 되옵니다 라면서 연산군을 말리긴커녕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병정에게 곤장 100대를 치시고 3년의 유배형을 내리십시오. 야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그냥 와. 신료들은 노비들의 싸움을 말리던 양반이 벌을 받는 이 상황 물론 말도 안 된다고 여겼겠죠. 그런데 연산군의 심기를 건드렸다간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생각이 더 컸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모든 관료들이 입은 다물고 몸조심합니다. 이른바 몸보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첨언하면 능상이네, 그게 걸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죠. 다 장녹수 편을 들겠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신료들의 제안을 들은 연산군은요 곧 소름 돋는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병정의 죄가 중한데 형벌이 너무 가볍지 않겠는가? 나는 교형에 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옵니다, 전하. 근데 원래 다른 왕이었다면 아니다,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절대 그렇게 대답 못하니까. 그렇죠. 결국 이병정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영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병정이 가산을 다하여 수경에게 뇌물 바치고 죽음을 면한 뒤에 석방되어 돌아갔다. 참 진짜
연산군이 막 길길이 날뛰며 자신을 죽이려 드니까 이병정은요 온 집안의 재산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렇게 장녹수에게 뇌물을 바친 후 이병정은요 겨우겨우 죽음을 면하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 왕보다 더하네요. 교수님. 네. 근데 장녹수가 진짜 화가 났으면 딱 뇌물만 받고 안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급한 상황이 생겨서 네. 뇌물을 들고 나한테 와서 청탁을 하죠. 그러면 뇌물만 받고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장안의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그러니까 아 장녹수한테 뇌물을 갖다 줘도 안 들어줄 수가 있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뇌물을 가져오는 빈도나 가치가 확 줄겠죠. 아. 장녹수는 그런 거를 아마 정확히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니 받쳐도 변화가 없으면 아무도 뇌물을 받치지 그러니까, 않죠. 그러네요. 이거 소문 확실히 났겠다. 그렇죠. 그렇게 가까스로 풀려난 이병정은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이병정에게 장녹수는요 사람을 보내서 섬뜩한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병정에게요? 네. 야 이거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내가 이번 뇌물 받았지만 분기별로 보내라. 아니 이런 거. 아니 포장지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작은 걸로 막 시비 거는 거예요. 아니 아니죠. 한 번만 용서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은 비록 방면되었지만 내가 다시 한 마디만 하면 죽게 하기가 어찌 어렵겠는가. 경고네요. 네. 지켜보고 있다 이거네요. 네. 한마디로 내 눈 밖에 나면 언제든지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겁니다. 와, 별발해. 매년 보내야겠네. 이후에도 이병정은요 장녹수에게 여러 번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와 이게 대박이다. 장녹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위세를 제대로 과시한 건 물론이고요 큰 재물까지 한몫 단단히 챙긴 겁니다. 과거에는 노비에 불과했던 장녹수가 이제는 조선 양반들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조정 대신들과 국사를 논하던 선조가 점심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선조가 먹은 건요, 바로 약밥이었습니다. 약밥? 왜? 모두가 불안하고 초조하게 선조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던 그때 침전에서 궁을 흔드는 통곡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57살의 선조가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만 겁니다. 그 약밥을 먹고? 네. 아 근데 궁에서는 이거는 진짜 엄선해서 요리를 만들 텐데. 당연하죠. 그리고 얼마 후 슬픔에 잠긴 궁에서는요 조선 14대왕 선조의 장례가 거행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황망한 상황에서 묘한 말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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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선조의 승하 당시 약밥에다 독약을 넣었다는 말도 있었다. 그럼 100%지 뭐. 자, 이거 무슨 소문인지 아시겠나요? 독사살. 맞습니다. 선조가 승하 직전 먹은 약밥에 누가 독약을 넣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조 독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인물 네. 누구였을까요?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죠. 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요. 광해. 그건 아버지인데 어차피 곧 자기가 음흠. 왕이 될 건데 굳이? 누구였냐면 김계씨였습니다. 어? 김계씨요? 네. 당시 김계씨는요. 선조를 측근에서 모시면서 총애받던 대전의 궁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계 씨가 독살의 주범으로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왜지? 왜냐면 당시 김계 씨가 세자 광해군과 아주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이 무성했거든요. 사람들은요, 선조의 궁녀 김계 씨가 선조의 아들 광해군을 왕위에 올리려고 모종의 계책을 꾸민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의심스럽게 흘겨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계 씨는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선조와 광해군 두 왕과 얽혀 전대미문의 사건에 연루된 것일까요? 자, 그 전말을 알려면요, 김계 씨와 광해군의 인연이 시작된 바로 그때로 가봐야겠습니다. 사실 궁녀 김계 씨가 몇 살에 어떻게 입궁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녀가 되기 전 김계 씨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김계 씨. 김계 씨. 자, 이 이름에 쓰인 한자가요, 이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왜요? 진짜요? 계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시자 있죠, 시자. 네. 요 시가 어떤 시냐면요, 바로 똥시입니다. 아. 우와. 야, 진짜. 이거 그 변을 시라 그래요? 맞습니다. 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한글로 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똥이네. 맞습니다. 개똥이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개똥이야 이거. 우리가 그 막 이거 개똥이 그 개똥아 그 개똥이에요. 어떻게 사람한테 개똥이라 그러지? 그런데 왜 실록에는 김계 씨로 기록되었을까? 사실 사관들이 왕실 기록에 개똥이라고 쓰기가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좀 폼이. 아, 그렇죠. 네. 이게 공식 문서 기록인데, 그죠? 떨어지죠. 민망했겠죠. 그래서 개와 의미 같은 한자와 똥시자를 붙여가지고 실록엔 이름을 한자로 계시 이렇게 쓴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똥이란 이름으로 밀어볼 때 김계 씨의 신분은 뭐다? 되게 천한 신분이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김계 씨는 천한 노비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선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인 천민의 신분이었던 겁니다. 아... 어? 근데 교수님, 천민도 궁녀가 될 수 있어요? 예. 그 속대전에 따르면 궁녀는 노비에서 뽑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궁녀들 대부분은 한 10대 초중반 정도의 노비의 딸들이 선발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계 씨도 아마 10대 초반 정도에 입궁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김계 씨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천민인데 글을 알았다는 겁니다. 문자를 익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궁에 들어와서 출세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글까지 알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개똥이 김계 씨는요, 그 당시 여성들이 거의 배우지 않던 글까지 배울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야무졌던 모양입니다. 완전. 아. 그죠? 구중궁궐에 야심차게 첫 발을 내디뎠을 10대 초반의 김계 씨. 궁에 들어선 순간 궁 밖에서는 못 봤던 신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을 겁니다. 끝이 안 보이는 넓고 아름다운 궁 내부. 꽃같이 화려하고 고고한 왕족들. 이런 궁 안의 모습을 봤을 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김계 씨 마음속에는요, 부러움, 그 부러움이 쑥 커졌을 겁니다. 아, 비록 궁녀지만 궁에서 무사히 오래 살아남아서 좋은 건 다 누려보리라. 자, 이런 꿈을 꾸면서 남몰래 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개 궁녀로 입궁한 김계 씨가 모시게 된 인물은 누구였겠습니까? 누구지?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아. 자, 이때부터 우와.
광해군과 김계시의 길고 긴 인연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죠. 김계시는요 매일 광해군의 시중을 들면서 지극정성으로 자랐을 겁니다. 사실 궁녀는 대부분 처음 소속된 곳에서 평생 일하기 때문에요 그 처소의 주인을 평생 상전으로 모시고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김계시 역시 평생 모실 광해군에게 온 마음을 다하기로 했겠죠. 그리고 입궁하면서 품었던 야망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궁녀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궁궐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을 김계시. 그런데 그러던 1592년 조선을 뿌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자, 대체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임진왜란이 터진 겁니다. 4월 13일 부산을 통해 침략한 일본군은요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진격을 하죠. 일본군은 불과 보름 만인 28일에 한양도성 코앞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때 조선의 왕인 선조가 경복궁을 버리고 떠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선조를 수행하려고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다? 김계시. 그렇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광해군의 궁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동안 광해군의 궁녀로 살아온 김계시가 갑자기 선조의 궁녀로 파천길에 통행한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지? 교수님, 왜 갑자기 김계시가 선조의 궁녀가 된 거예요? 네. 당시 상황에 미루어 추측해보건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비상사태에서 선조의 파천길을 수행할 인원을 꾸리면서 발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대전 궁녀는 지척에서 왕을 모시는 것만큼 궁녀들이 일하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대전 궁녀로서 일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은 김계시로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파천길에 임금의 눈에라 뛰면 이후 탄탄대로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김계시에게 선조를 모시는 대전은요 그야말로 기회의 공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요. 또 선조가 많은 도움이 필요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엄청 열심히 그냥 네. 했을 것 같아요. 다 네. 게다가 눈치가 빠르고 판단이 빨랐던 김계시였기 때문에 선조나 윗사람의 눈에 들게 먼저 나서서 정말 빠리빠리 일을 잘 했겠죠. 그렇죠. 가뜩이나 이 파천 당시에 수행 인원도 적은 열악한 상황에서 김계시가 이 글을 읽을 줄 알았으니까 욕이나고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글 읽었구나. 그냥 궁녀는 아니었네요. 글을 읽을 줄 아는구나. 네. 그렇게 선조의 눈에 든 김계시는요 전쟁 중에 일반 궁녀에서 단숨에 정오품 특별상궁으로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네. 야. 특별상궁? 엄청난 거죠. 정오품. 5급 공무원 떠올려 보세요. 와. 궁녀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런 김계시와 더불어 임진왜란 때문에 지위가 한층 달라진 인물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누굴까요? 광해군. 광해군. 바로 광해군. 사실 선조는요. 즉위한 지 25년이 되도록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뭐지? 왜냐면 적자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이 선조가 부랴부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했거든요. 아, 한때 김계시가 모셨던 광해군이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세자로 우뚝 올라선 겁니다. 그렇게
선조가 명나라로 가겠다면서 의주 행국에서 지내는 동안요. 광해군은 군조를 이끌고요. 함경도, 강원도 등을 다니면서 민심을 수습했죠. 아버지 선조가 피난을 떠나면서 이 추락한 왕실의 이미지를 아들 광해군이 다시 회복시켰던 겁니다. 자, 그렇게 세자가 된 광해군은요. 이후 두각을 나타내면서요. 백성들에게 영웅이라는 호칭까지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 1598년이 되어서야 길고 긴 임진왜란의 마침표가 찍어지게 되죠. 그러던 1602년 김계 씨가요 촉각을 곤두세울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궁궐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물? 바로 인목왕후. 2년 전인 1600년 첫 번째 왕비였던 의인왕후가 사망한 이후에요. 선조는 간택을 통해서요. 계비 인목왕후 김 씨를 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선조는요. 혼인 후에 틈만 나면 인목왕후의 처소를 찾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들, 그 아들. 후계자. 후계자. 그렇죠. 여전히 적자를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선조 곁에서 이 모든 상황을 날카롭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김계 씨.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김계 씨였습니다. 아들이라도 태어나면 궁한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죠. 김계 씨는요. 인목 왕후가 출산할 때마다 두 손에 땀을 쥐면서 아마 그 결과를 지켜봤을 겁니다. 그렇게 두 번의 출산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한 번은 딸, 한 번은 사산이었습니다. 아. 자, 그렇지만 긴장을 늦출 순 없죠. 그렇게 4년이 지난 1606년 3월 또 한 번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인목왕후의 세 번째 출산. 아들. 아들. 결과는 아들이었습니다. 와. 39년 만에 얻은 선조의 적자 영창대군이 태어난 겁니다. 와. 대군. 진짜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네. 자, 김계 씨는요. 당시 선조의 상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자 광해군의 편에 서서 무사히 왕이 되도록 돕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영창대군을 세자로 내세울 걸 눈치챘던 김계 씨가 왜 갑자기 광해군의 편을 들기로 한 걸까요? 영창대군이 왕이 돼도 난 여기에서 한자리하기 어렵다. 이럴 바에는 지금 아무도 없을 때 여기로 가서 이 사람 힘이 되자. 올인. 그러고 간 거죠. 모험이잖아요. 모험. 자, 여기는요. 김계 씨 아주 놀라운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선조가 1년 넘게 병을 앓습니다. 선조의 건강이 위중한 상태에서 궁녀였던 김계 씨는 불안한 부분이 있죠. 보통 궁녀는 자신이 모시던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상례를 치르고 출궁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궁에서 남고 싶었던 김계 씨는 차기 권력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아마도 김계 씨는 선조의 병세가 오래가는 게 심상치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까운 게 있습니다. 매일 보니까. 만약 이대로 선조가 승하한다? 그럼 두 살인 영창대군이 세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선조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광해군을 왕에 올리고 그 곁에 남아서 더 큰 권력을 누리려고 수를 썼던 겁니다. 자, 그런데 김계 씨가 접근하자마자 광해군이 과연 김계 씨를 믿었을까요? 아, 첩자로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현재 김계 씨는 엄연히 선조의 상궁입니다. 김계 씨는 자신이 확실히 광해군의 편이란 걸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궁녀인 김계 씨는 궁 안의 정보들을 정말 퍼다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궁금하네요.
김기순 과연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했을까요? 아니, 궁녀 중에 최고니까 지금. 네. 뭐 또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김계시의 사람들을? 궁녀로서 연차가 제법 오래됐을 김계시는요, 친한 궁녀들을 동원해서 궁 안에 가진 정보들을 수집하는 방법,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쉬웠죠. 쉬웠겠죠. 그렇게 캐낸 중요한 정보들, 또 김계시가 모시는 선조의 동태나 말들을 시시각각 광해군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던 겁니다. 어떤 비밀 정보를? 아, 그죠. 어떤 병이고 얼마나 갖고 왔고 뭐 이걸 정확히 막 얘기를 다 해줘. 자, 그리고 그런 김계시는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던 광해군에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든든한 아군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 김계시가 광해군의 편이 되어서 은밀하게 움직이던 그때 궁 안이 발칵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1607년 10월에 어느 날 방 밖으로 나오던 선조가 쓰러진 거예요. 결국 선조는요, 자신의 상태가 영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요. 영의정 및 좌의정, 우의정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기겠다고 어명을 내립니다. 선조의 어명을 받은 영의정 유영경 화들짝 놀랍니다. 그렇죠. 언니 염성대 들었잖아요. 여기서 문제. 보시죠. 선조의 어명을 받고 화들짝 놀란 영의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정답. 실신했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 장면도 있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오답. 정답. 정답. 침착하게 이 여명을 받고 집에 가서 부인에게 여보 짐 싸게. 끝났어. 준비하게. 오답. 네. 정답. 그냥 그 선조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 사실을 그냥 숨겨요. 정답. 네. 맞습니다. 바로 선조의 어명을 숨깁니다. 아니 근데 왕의 어명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어명 받으면 승정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죠. 네. 승정원에 전해가지고 이 조정에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영경은 승정원에 어명을 알리지 않고 선조에게 제발 어명을 거둬주십시오라고 조아린 거예요. 아니 이거 간이 너무 큰데? 아이고야. 영의정 입장에서는요, 만약 이대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위험한 뭐 끝나는 거죠. 끝났죠. 유배. 네. 그렇죠. 영창대군 파인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병세가 심상치 않았던 선조가 기력을 서서히 회복한 거예요. 네? 오, 엄청나신 분이네요. 옆에 사람이 많이 힘들게 하시네요. 자, 그렇게 선조의 왕위를 넘기겠다는 전위어명도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유영경을 비롯한 영창대구파는 안도의 한숨을 돌렸겠죠. 근데 이미 선조는 전달하라고 했잖아요. 네.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선조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야, 그래, 안, 전달 안 했어? 아야,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 네. 자, 그런데 두 달 후인 1608년 1월 선조에게 올라온 뜻밖의 상소 하나가 조정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작년에 영의정 유영경이 사사로이 어명을 숨겼습니다. 총사를 위태롭게 한 유영경을 벌하시옵소서. 몰라. 영의정 유영경이 어명을 숨겨서 광해군이 왕위를 못 받았습니다. 원래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죠. 못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자칫 종사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었으니 벌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선조는 이 상소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류현경은 뭔가 벌을 내렸겠죠? 왜냐면 나의 말을 어찌 됐든 간에 난 왕인데 어명이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편들었을 것 같아요. 선조는요, 그 상소를 올린 대신에게요, 그때 세자가 왕위를 받았어야 했다는 건가? 라고 하면서 극대 노해요. 오, 그쪽으로 가네요. 야, 그쪽으로 가구나. 아,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영의정이 어명을 숨긴 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인 거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요. 조선 왕실이 위태로울 뻔했다고 걱정했던 그 대신만 피난을 한 거예요. 이야. 그리고 선조는요, 상소를 올렸던 그 대신, 그 대신을 반역 혐의로 휴양 보냅니다. 와. 힘들겠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과 김기희 씨의 마음은 그때 어땠을까요? 야.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선조가 이참에 세자를 바꾼다면 이 선조의 성격상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닌 만큼 그때 광해군과 이 김기희 씨는 피가 바삭바삭 다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극대노한 선조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던 궁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불과 며칠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 병세가 호전되는 걸로 보였던 선조가 돌연 사망하고 만 겁니다. 아, 그때 약밥이 그 나왔구나. 약밥. 자, 우리가 처음에 접한 그 상황이죠. 연려실 기술에 적혀있는 내용인데요. 어느 정도 기력을 찾고 점심에 약밥까지 잘 먹은 선조의 급사. 오, 이야, 예. 그러니까 선조의 죽음을 두고 무수한 뒷말이 흘러나왔다 안 나왔다. 나오죠. 그렇죠. 타이밍. 상황이.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의심의 눈초리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계시. 씨.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받았구나. 그렇죠. 의심을. 그렇죠. 그런데요, 김계시 씨가 올린 그 약밥의 출처를 두고도요 말들이 많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선조가 먹은 약밥은요 동궁에서 준비한 거라고 합니다. 오, 동궁, 동궁. 어, 동궁은 세자가 있는. 그렇죠. 어허. 자, 그럼 이 독살 소문에 누구도 함께 얽혀 있는 거죠? 광해군. 광해군도 함께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김계시 씨와 광해군이 독살한 게 맞나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많았지요. 이후에도 독살설은 끊임없이 대신들의 입에 오르내리려 합니다. 이걸 통해서 김계시 씨가 얼마나 당대 평판이 좋지 않았는지, 김계시 씨가 얼마나 광해군 편에 서서 모략에 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선조의 독살설이 나왔을 때 조정에선 과연 어떤 조사를 했을까요? 약밥이 어디서 나온? 네.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 왜요? 왜냐하면 이때 광해군의 직위를 서두르라고 적극 명한 왕실 어른이 있었거든요. 류현경? 영의정. 바로 영창대군의 어머니 인목 왕후였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광해군이 왕이 된 순간 처단 1순위가 영의정과 영창대군이잖아요. 언제든 왕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자, 여기는요, 인목 왕후의 놀라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선조가 죽은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 영창대군이 세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목 왕후가 지금 해야 될 건 광해군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살려면. 그렇죠. 그렇게 세자 생활만 16년, 광해군은 고단한 생활을 지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조선 15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런 광해군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던 사람, 상궁 김계시였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김계시는요, 왕이 된 광해군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상궁이 됩니다. 선조를 독살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았고요. 선왕의 총애를 받았으면서도 출궁하지 않고 새 왕을 모신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계 씨, 그런 비난들 신경 썼을까요? 아니요. 절대 신경 안 썼을 거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광해군이 왕이 된 이후요, 김계 씨는 광해군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광해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여행 쭉 하면서 보통 궁녀들이 어떤 걸로 임금을 사로잡았죠? 미모. 그렇죠. 미모로. 예쁜 거.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김계 씨. 김계 씨도 외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있어요. 궁금해요. 아, 궁금했어요. 광해군의 그 총애를 받았으니까요. 저 손주의 총애도 받았었으니까. 그렇죠. 어깨. 자, 그 기록 한번 보시죠.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다. 나이가 차서도 너무 슬프다. 나이가 차서도 너무 슬프다. 용모가 피지 않았다. 아니 표현을 왜 그렇게 해?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대. 고급스러운 단어로 욕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와, 이걸 쓰는 상황이 어떤 생각을 쓰니까.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다. 당시 기준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성숙하거나 예쁜 외모가 아니었다는 걸 글을 쓰는 사관이 이렇게 적은 겁니다. 너무 비판적으로 썼네요. 외모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김계 씨는 어떻게 광해군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보시죠. 왕비를 통하여 나아가 잠자리를 모실 수 있었는데 인하여 비방으로 갑자기 사랑을 얻었다. 김계 씨가 왕비, 그러니까 중전의 허락하에 광해군의 잠자리를 모셨다. 그런데 비방, 즉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사랑을 얻었다. 광해군의 마음을 휘어잡는 김계 씨만의 유혹법이 있었던 겁니다. 약간 유혹한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유혹으로. 예. 유혹의 방법. 그렇죠. 예. 근데요, 이 보통 상궁이라면 이렇게까지 왕과 은밀한 관계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상궁 김계 씨는 중전이나 후궁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던 거예요. 광해군은요, 세자 시절부터 자신의 마음을 꿰뚫고 위해주는 김계 씨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와. 그런데 이때 김계 씨가 광해군에게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광해군이 왕이 된 이후요, 김계 씨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제가 김계 씨는 무조건 개명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국내도 오래 있었고 좀 내 지위나 나의 이름을 좀 개명을 해달라. 오답. 정답. 네. 후궁이 되고 싶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오답. 정답. 뭐 삼품 막 이런 것처럼 애부품 그런 거 좀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높게. 오답. 자. 이미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그 오답 속에 엄청난 반전이 정답입니다. 오! 정답! 상궁에 그냥 저는 평생 남겠습니다. 정답! 어떻게 이게... 아니 이게 우리가 맞출 수 없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엄청난 반전인 거죠. 아니 보통 궁녀들은요 이럴 때 승은 받고 후궁으로 올라가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왜냐면 후궁이 되면요 자신과 가문은 왕실 가문이란 명예를 얻고요 부귀영화 누릴 수 있잖아요. 최고입니다. 그런데 김계 씨는 그게 아니고 그저 상궁으로
광해군의 최측근에 머물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와, 김계시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위한 계산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후궁이 되면 궁밖 출입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권력을 쥐기 위해서 후궁보다는 궁녀로 남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거지요. 그래서 김계시는 상궁 지위에 머무르면서 광해군이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주면서 신임도 얻고 권력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와, 맞네요. 상궁은 맨날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해군의 입장에서는요, 욕심 없고 겸손한 김계시를 보면서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오로지 누구다? 김계시뿐이다.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와. 그런데 이때 김계시가 궁녀로선 상상을 초월한 일까지 서슴없이 한다는 이야기가 쫙 퍼집니다. 주상전하의 속내가 궁금하면 김상궁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하더이다. 정사를 열 때마다 김상궁이 붓을 들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임금도 마음대로 못하였다. 야. 본인이 아니, 정사를 결정했대요. 이거 본인 아니야 수렴촌장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거의 그 느낌으로. 왕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김계시가. 상궁이긴 했지만 일개 궁녀가 나라의 대소사와 인사에 관여한다? 야,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본분에 완전히 어긋난 명백한 월권입니다. 아, 그런데 광해군은 말리지도 않고 김계시가 하는 대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와. 사실 김계시는요, 뇌물을 받으면서 벼슬을 파는 매관매직을 밥 먹듯 하고 있었습니다. 김계시가 광해군의 최측근인 걸 아는 사람들은요, 크게 줄을 대려고 이 돈이며 금은보화 싸들고 와가지고 김계시 찾겠죠. 그렇게 뇌물을 챙기고 광해군이 관직을 주게끔 교묘하게 구슬린 겁니다. 와. 자, 그뿐이겠습니까? 매관매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김계시에게 접근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아, 이거 되게 충격적인데요. 다른 거? 누구지? 왜 그러고들 계십니까? 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찾아들 오신 거 아니었습니까? 일 없으면 나가들 보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가에서 보내온 노루사양일세. 명나라에서 들여온 아주 귀한 것이네. 와, 뇌물을 엄청 받았나 보네요. 자네가 신경 좀 써주게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왜 여인들이 바치지? 자, 이 상궁 김계시 앞에 앉아있었던 여인들 바로 광해군의 후궁들이었습니다. 진짜요? 야,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약간 어떻게 비교해야 되지? 약간 바뀐 거잖아요, 위아래가. 그렇지. 후궁들이 일개 상궁에게 뇌물을 바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말도 안 되네요. 자, 상궁보다 훨씬 지체 높은 후궁들은 아, 대체 왜 김기시에게 이렇게 뇌물을 바쳤을까요? 그 왜? 광해군한테 나중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요. 결정적인 이유. 김계시가 광해군의 동침 상대까지 결정을 했거든요. 와. 후궁 그 선택된. 순서를 뭐 정하고 그랬나 보네. 김계시에게 재물을 많이 바칠수록 광해군과 잠자리를 할 가능성 높아지는 겁니다. 와. 김계시는요, 한낱 궁녀면서도 중전에 버금가는 위세를 누렸던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고만장해진 김계시는요, 광해군의 불안을 다독이면서 광해군을 완전히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러던